422쪽, 종 허자지도,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종 허자지도면, 즉, 시가 불이하야, 국중무이하야, 후사 우척지동으로 적시라도 막지 훗기니, 종 허자지도면 그 허자의 도를 따르면 그 허자의 도를 따른다면 그러면 즉 시가가 그 시중에 물건값이 그 시장의 물건값이 인변에 쓴 가짜와 같이 쓰죠. 가까. 그러면 뭐 장사할 때는 고로 있죠. 시가. 그 시장 가격이 불이 둘이 아니래서 품위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중무이하야 그 나라 안에 속임이 없어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 값이 한결같이 다 똑같으니까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오척지동으로 적시라도 비록 오척의 아이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를 시장에 가게 하더라도, 가위척자죠. 시장에 가게 하더라도 막지 꼭 끼니, 꼭 그를 속이는 것이 없을 것이니. 호백장단이 동죽 가상략하며 그 호백 그것이 길고 짧은 것이 같으면 그 호백이 길고 짧은 것이 같다면 가상약하며 값이 서로 같으며 약자도 같을 약자죠. 값이 서로 같다는 것. 그리고 마루 사서 경중이 동적 가상략하며 마그 삼배를 얘기를 하죠. 루는 실루자요. 실루. 그 다음에 사자도 이거 실사자인데 이건 이제 생사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솜서 솜. 그러니까 마나 그 실이나 생사나 솜 같은 것은 그 경중이 같으면 그 무게가 같으면 가상약하며 그 값이 서로 같으며 또 오곡 다과 동즉 가상약하며 그 곡식 오곡은 그 많고 적은 것이 같으면 그 대로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대박으로 이런 걸 해서 그 분량이 같으면은 그 값이 같다는 거예요. 또 구대소 동즉 가상약이니라 신구자죠. 그 신이 크고 작은 것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은 진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상의 그 진상이 그 농가의 허자의 도를 따르면 이렇게 시장의 물건값이 다 두 가지가 아니라서 서로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이 된다. 이런 말로 지금 이제 그 농가의 허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진상이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펴는 거죠. 진상이 우원 허자지도 여차하니 진상이 또 허자의 도를 말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이와 같았으니 계신농 시위 시장이라 대저 신농씨가 처음으로 시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서
이 물물이 교육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신농 씨가. 고로 그래서 허행이 풋풋하고 신농이 유시설합니다. 그래서 이 허행이 또한 신농 씨를 가택해서 타거 신농. 그래서 유시설입니다. 이 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오척지동은 오척의 아이라고 한 것, 동자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온 유소무지하라. 그 어려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오척지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허행이 욕사 시중 또 육지물로 개 굴론 정조 미약하고. 그 허행이 그 시중에 파는 물건으로 하여금,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으로 하여금 모두 물론 논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죠. 아주 정미롭고 또 거칠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추악한 것,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품의 질을 따지지 않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것이 있나 하면은 아주 거칠어갖고 물건이 제대로 안된 것도 있고, 또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된 것도 있고, 뭐 이게 나쁘게 물건이 추악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논하지 않고 단이 장단 경중 다과 대소로 위가라. 다만 그 길고 짧고 그 가볍고 무겁고 많고 적고 크고 작은 그 이러한 것을 가지고 위가야라. 값을 담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가격이 그 질은 완전히 도외시된 채 장단 경중 다과 대소만을 가지고 시장의 가격을 다 통일을 주장했다는 거죠. 허행이. 이게 뭐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약 불이 정조 미약으로 만약에 그 아주 정밀하고 거칠고 아름답고 그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말한다면 미술이가 그러니까 그 정조 미학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질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무유설득 통이라. 무유설득 통이라. 뭐 서로 통화 설득해서 통할 만한 연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건값을 이야기할 때그 제품의 질을 따지지 않으면은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유설득통. 서로 설득하고 통할 수 있는 그 연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유. 그러니 이 차이 미유 인간 줄이나 이 뜻을 미유 없다는 거죠. 없어요. 인간 득출 이말 뜻을 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뜻을 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 집주 이 의시명이다. 그 집주에 이르러서, 이 집주에 이르러서 뜻이 비로소 밝아졌다. 뜻이 비로소 밝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허행이 주장한 거는, 이 시장의 값이 서로 속이지 않게 그 장단, 경중, 다과, 대소에 따라서 거기서 특별되게 매기면은 그러면 서로 속임이 없는 세상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집주가 이 질적인 것을 이 따지지 않고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 논박한 내용이 여기 집주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이 내용이 비로소 좀 해명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세 줄을 살고 있어요. 경봉요시와 경봉요시 말하기를 장단은 이 장척언이요 장척으로 말한 것이고 장단이라는 것은 장척으로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길이를 재서 길이로 말한 것인 거죠. 경중은 이 권형언이요. 그 가볍고 무겁다라는 것은 저울로 달아서 계량해서 말하는 것이고, 다과는 그 많고 적다고 하는 것은 이 두걱, 아니, 그두 곡으로 말하는 것이지. 두는 한 말, 두, 그 다음에 곡은 여덟 말 곡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말들이나 여덟 말들이 이러한 것들로 계량해서 많고 적은 것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개, 시, 비, 동지한. 이것은 모두 이것을 비, 나란히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여겼으니, 길이나 무게나,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걸 따져갖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 이것은 여공경상사라. 이것은 마치 함께 경작하는 것. 공경과 더불어서 서로 비슷한 것이다. 서로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함께 경작해서 이런 질 같은 것은 이제 따지지 않고 이제 무게나 부피 같은 양만 따지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 그것과 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이것은 변시 괴물의 부두 석형이 민 부쟁지 설이라. 변시 이것은 바로 재물의 그 장자에 보면 재물론이 있어요. 재물론. 재물론. 거기에서 부두 두를 우는 쪼갤 붙자요. 그 두를 쪼개고 형을 쪼개서 그러니까 저울도 필요 없고 대박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걸 다 없애야지 민부쟁지설,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는 설. 그 재물에서 얘기한 이 설이 되는 거야. 범탁신농 황제자 무릇 그 신농 씨와 그 황제를 가택한 자는 개 노시지 설이라. 모두 노시의 설이다. 노시의 설이다. 그 도가의 부류들이 주로 이런
신농씨나 황제 이러한 사람들을 가택해 갖고 이게 사망 5제 때그 아주 그이 역사가 시작된 그 시대의 선조들을 가택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지를 폈다는 거예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는 지금 이제 진상이 허행의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Why 두 물지 부제는 물지 정이 아니니.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물지 부제는 저 사물이 불제 다 모두 똑같지 않은 거 불제 사물마다 다 각기 특성이 있고 각기 그이 물건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불지 정연이 그것은 모든 그 사물의 실정이니 물지 정연이 물지 부재는 물지 정연이 모든 사물이 다 같지 않은 것은 그 사물의 실정이니 혹상 배사 아니 혹 어떤 것들은 서로 배가 되고 또는 이 사자는 다섯 갑절 사자예요. 값이 혹은 어떤 것은 배가 되고 어떤 것은 다섯 배나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혹상 배상 혹 서로 갑절도 되고 다섯 배도 되며 혹상 십백하며 어떤 것은 또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열 배가 되고 또 100배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 혹상 천만이원을 더 차이 나는 것은 서로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질에 따라서 다 사물이 그 실정이 다르다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비동지하니 그런데 그대가 이것을 나란히 해가지고 똑같이 여긴다는 거야. 그 모든 물건이 장단 경중 다과 대소로 같으면 다 똑같다고 이렇게 나란히 세워가지고 이것을 같이 여기니 이것은 신은 난 천하야로다.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힐 것이다. 천하의 그이 교역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서로 속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교역이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거구 속어 동가면, 거구 속어 동가면, 그큰 신발과 큰 신과 작은 신이 동가면, 값이 같다면, 값이 같다면. 그러니까, 어른 신발하고 아이 신발하고, 그 값이 같다 그러면, 인기 위지재리오.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만들겠는가? 다, 값이 같으면은 큰 신은 안 만들고 작은 신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만들겠느냐, 이게. 종 허자지 도면, 허자의 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상소리 위자야니. 상소리 위위자. 서로 이끌고서, 서로 이끌어서 상설, 서로 이끌어서 거짓을 하게 하는 것이니. 서로 이끌어가지고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능 치 국가리오. 어찌 능히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냐.
이러한 도를 써서는 국가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지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능치국가리요. 부는 음이 부다. 사는 음이 사다. 우산기반절이다. 또 비필 비는 필이의 반절이다. 악은 평성이다. 악은 평성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배는 1배야라, 1배이다. 산은 5배야라, 5배이다. 산은 5배야요. 10, 백, 천만은 개, 배수야라. 모두 배수가 된다. 비는 차야라. 거기서 비, 이것은 그 차례하는 것. 그것이다. 맹자 어물지 부재는 내기 자연지이다. 그 맹자 것은, 맹자는 물지부재, 사물들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 똑같지 않은 것은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병은 실야라. 실정이라는 거예요. 자연지 니는, 자연의 이치라고 한 것은, 즉, 소위 물지실야라. 이것은 곧 사물의 실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기유정조, 기유대소야니. 정밀하고 그 조악함이 있는 것이 그 사물마다 그 정조가 있는 것이 마치 기우 대손이 마치 그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과 같으니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 대구 소구 동가면 그 만약에 큰 신과 작은 신이 값이 같다면, 약 대구 소구 동가면. 그렇다면, 즉, 인기, 긍위, 기, 대자, 재리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럼 즐겨서 위, 기, 대자리요. 그큰 신발을, 그큰 신을 만들겠는가. 다 값이 같으니까, 손해 나는 짓은 안 되는 거죠. 다 작은 신만 만들지. 그럼 누가 큰 신을 안 만드니까 사람들이 큰 신을 어떻게 신을 수가 있겠는 거죠. 그건 물론 정조하고 지금 그 정조를 논하지 않고 물론 정조하고 사지 동가면 그 값을 같이 한다면 값을 같이 한다면. 신은 사천하진으로 개, 불금, 위, 기, 정자이, 경이, 남학지, 물하야, 이, 상, 기인이라. 이것은 사천하진으로 그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개, 불금 모두 즐겨서 모두 기 불금이죠. 불금 위기 정자 모두 즐겨서 그 정밀한 것은 만들지 않고 그 정밀한 것을 만드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 불금 위기 정자 그 좋은 물건 만드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경 다투어서 위 남학지물하야. 그 아주 그이 형편없는 지나치게 나쁜 물건들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상 기의라 서로 속이게 할 뿐이다. 서로 속이게 할 뿐이다. 세지 보죠.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물지 부재는 모든 사물이 다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물지 부재는 내 물지 정의니, 이것이 바로 사물의 실정이니, 이실 천지리아라. 이것이 실제 하늘의 것이다. 불가 보물하야 지어 기소음을. 그 물건마다, 그 물건마다 그 각기 그 물건에 붙이는 것이 있어가지고 물각 보물, 그 물건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 기소, 그 곳에, 그 사물이 있어야 할 곳에 그치거늘. 물건마다 각기 특성이 있어서 그 각기 물건이 지니는 바에 그 특성에 그, 이, 본질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늘, 사물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오하, 용심어, 기간제리요. 내가 어찌 그 사이에 용심, 마음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사물마다 특성이 있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물의 그 사물이 가지는 특성에 그이 사물마다 그 물질 물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이에 내가 내 마음을 용납할 곳이 없다는 거죠. 약 강욕 재지 양욕, 양, 약, 강, 욕, 재지면, 만약에 억지로 그것을 재지, 가지런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를 따지지 않고, 아까처럼, 장단, 그 다음에, 이, 크고 작고, 이, 길고 짧고, 그 다음에 이 많고 적고 이런 것만 따져갖고 그것을 가지런하게 한다면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사이 행생하야, 그 사사로운 뜻이, 사사로운 뜻이 그 함부로 생겨나서 행생. 그래서 도위 이, 혼란할, 어지러울 교자요. 도지, 교요, 어지러울 교자. 아, 어지러울 교, 어지러울 요. 이것이 다만, 그,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워, 교요하게 되어가지고, 이 물종 불가제하라. 그 사물들이, 물건들이 끝내 불가제하라. 그 같이 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마다 이 크기나 분량이나 그런 외적인 형태도 있지만은 그 물이 사물마다 각기 그 그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그걸 억지로 그것을 가지런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사로운 뜻을 거기에 함부로 생기게 하면은 이건 다만 아주 혼란스럽게만 이 사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물들이 끝내 가진해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물의 이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질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그 사물을 분명히 평가를 해야지 그이 함부로 사사로운 뜻으로 그것을 재단해서 사물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 세상의 도리를 이제 어지럽히는 결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장주지 재물에 그 장자의 그 재물편에 장자 보면 1편이 소요유 그다음에 재물편 이렇게 돼 있죠. 재물에 거기 보면 강욕이 일이 제지하야. 그 억지로 이치로써 그것을 가지런히 해서 유위 적부 돈이 오히려 그 도를 해치게 되는 것이니. 도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황호 허자 수욕 일 천하짐을 하야. 하물며 그 허자가 그 마침내 그온 천하의 사물들을 하나로 하고자 해서 이 민기 일정지 분하니 그 일정한 분수 기 일정지분 사물마다 각기 정해진 그러한 이 분수를 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민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사물들을 하나로 다이 통일을 해가지고 그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일정한 분수를 다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폐기불신제여 그 폐단이 어찌 심하지 않겠는가? 기폐기불신제리. 맹자음이물지 부재, 불지, 정야라 하시니. 맹자께서 이것에 응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맹자응이, 물지 부재는 그 사물마다 그 똑같이 아는 것, 사물이 똑같이 아는 것, 그것은 물지 정야. 그건 사물의 각기 그 실정이라고 응하셨으니, 이 소리죠. 그러니, 하원 조기 발명 천리지 대하시니. 이 말이 좋기 써 조기 발명 천리지 대하시니. 천리에 큰 것을 발명하셨으니. 천지의 큰 이치를 그것이 드러내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지부재는 사물마다 다 똑같이 하는 것은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천리의 큰 이치를 발명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단 가이 벽 허행 다만 그 허행만 그벽 물리친 것이 아니요. 부단 가이
허행이요. 이 장주지설, 이 장주지설도 병가 좌견 기편이라. 그러니까 그 허행의 그 설만 이론만 물리친 것이 아니고, 다만 장주지설도 같이 가자 견기위, 같이 좌견 앉아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기편, 그 치우친 것을, 그 편벽된 것을 같이, 네, 그 허행, 이것은 다만 허행만 물리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장자해설도 같이, 네, 그것이 편벽된 것을 앉아서 볼수 있게, 네, 말씀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동양호씨 말하기를, 동양호씨가 말하기를, 차장 맹자와 차장의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하 3대절, 그큰 대절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 그런데 보면은 그 3대절에, 아, 허자, 필, 종속이, 후, 시코로. 여기 이건 그 앞에, 이 지금, 이 4장 앞에, 405 쪽에 보시면은, 405 쪽에 보시면은, 본문이, 예, 나와요. 405 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4장,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4장을 읽었는데, 4장을 3대절로 크게, 예, 나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이, 이 4장이. 예. 그러니까, 이 3대절 중에 그 허자, 필, 종속이, 후, 시코와. 그 허자는 반드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는가? 이렇게 이제 허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 게 있었죠. 또 허자는 배를 짠 이후에 옷을 해입느냐? 뭐몇 가지 쭉 물어본 게 있어요. 거기 그 문장으로부터 이 소리예요. 지, 어디까지? 지, 불용어 경의. 불용어 경의까지. 이건 405쪽부터 416쪽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16쪽에 보시면은, 거기, 역, 불용호, 경의신이라. 거기, 문장이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1대절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소리야.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뭘 얘기한 거냐면, 벽기 가타 신농지 언이오. 이것은 무엇을 물리친 것이냐 하면은, 이 일대절은 그 신동씨의 말을 가득한 거, 이걸, 농사를 지으면서, 뭐, 종사를 봐야 된다, 이러한, 말을 가득한 거, 그것을 이제 물리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일절이, 일대절이. 지금 이제 4장 맨 끝이기 때문에 이 4장의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3대절로 나뉘었는데, 첫 대절이, 405쪽부터 그 416조까지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전부 다, 허자가 신농씨의 말을 가택한 것, 그것을 다, 물리쳐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문용, 오문, 용화, 변이. 앞에서 읽었죠? 나는 중화의 예의의 도로서 오랑캐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 오랑캐로부터 변화됐다는 말은 못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읽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417쪽이에요. 417쪽. 바로 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두 번째 대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 불선 변이, 불선 변이. 이것은 그이 좋은 변이가 아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두 번째 대절이에요.
421조까지. 421조까지. 맨 마지막이죠. 이 불선변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두 번째 대절인데, 거긴 무엇을 얘기한 것이냐면, 책, 기, 배, 사, 종, 허자, 지도. 무엇을 문책한 것이냐, 무엇을 암울한 것이냐면은, 그 스승을 배반하고, 기, 배, 사, 스승을 배반하고, 허자의 도를 따른 것을 암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상이, 진량인 이 스승을 배반하고, 남쪽에 그 허자의 도를 따르는 것을 나무란 것이고, 그 이하는 이제 나머지 마지막 그이 삼, 세 번째 대절이에요. 거기, 그 이하, 그것은, 진상지 둔산이, 지금 오늘 읽은 것들이죠. 전부 다 진상이 회피하는 말이라는 거야, 둔사. 그것을 회피해서 도망가는 말이니, 둔산이. 고로 벽, 기, 시, 가, 불이지설이다. 그래서 또한 그 시장의 가격이 둘이 아니라는 그 설을, 시장의 가격이 다한 가지로 다 통일해야 한다는 이 설을 이 물리친 것이다. 그래서 3, 대절로 이 4장의 내용을 나눠서 지금 세 주에서 이세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신농 씨의 말을 가택한 거, 그것을 물리친 것이고, 두 번째는 또그이 진상이 그 스승을 배반하고 허자의 도를 따른 것, 그것을 나무란 것이고, 맨 마지막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읽은 거는, 진상이 이것을 회피하려고 그 물건값에 대해서 통일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 시장값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 설을 물리친 것이다. 이세 가지 대절의 뜻이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세 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5장입니다. 5장. 15죠. 묵자 이지 인 서벽이 우견 맹자한데, 맹자왈 오고 원견 이러니 금고 상병이라. 아차 왕견 할이니 이자는 불랭이라. 묵가에 부르라는 거예요, 묵자는. 그 묵가에 그 이지란 자가 있는데, 이지는 인명이에요. 그 묵가에 이지라는 자가 인 서벽이 구견맹자한데, 서벽을 인해서, 서벽은 맹자 제자예요. 그러니까 서벽을 통해서 구견맹자, 맹자를 뵙고자 했다는 거예요. 맹자 뵙기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 묵가인 이지란 자가 맹자 제자인 서벽에게,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을 좀 내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벽이 맹자께 와서 얘기했죠. 얘기했겠죠. 좀 묵가에 이질한 자가 있는데 선생님 좀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맹자왈 오고 불견 이러니 내가 진실로 그 원견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금오 상병이라 내가 지금 아직 병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병이 안 나왔어. 그래서 병이 낫거든. 병이 나오면은 아차왕견하리니 내가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이자를 만나볼 것이니. 그러니 이자는 불렌이라 이자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 그렇게 맹작해서 대답을 한 거야. 벽은 음이 벽이다. 우음 벽이다. 또뭐이 벽자를 써서 읽는다는 거죠. 묵자는 치 목적지 도자라. 묵자는 목적의 도를, 치자는 배우다 익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스리다의 뜻도 있지만 배우다 익히다. 목적의 도를 배우는 자. 이지에서 이는 성이고 지는 갈지자 이것은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이지에 이는 성이고 지는 이름이다. 서벽은 맹자 제자다. 맹자 칭질은, 맹자께서 병을 칭하신 것은 칭탁하다 그러죠.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여기 올 필요 없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맹자께서 병을 칭탁하신 것은 의 아마도 역 탁사하야 이관 기의지 성분이라. 그 의심컨대 또한 그 말을 부탁해서 그 말을 침탁해 가지고 내가 아프다는 말을 그 침탁해 가지고 이관 기의 그 뜻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관 기의지 성보 그 뜻이 기의지 성그 뜻이 성실한지 부 아닌지 그것을 보려고 한 듯하다는. 아마도 또한 그 말을 침탁해서 그 뜻이 성실한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신 것 같다. 맹자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말을 주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운봉호씨 말하기를 허행이 여민 병경지 설은 그 허행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민 병경지 설그 허행이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간다는 말그 말은 시욕 이기 군 하동호 서민이요. 이것은 어떤 무엇인 뭘 하려고 한 것이냐면은 그 인군이 기군 아래로 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 것이는 그 허행이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아야 한다고 그 주장하는 거그 말은 곧 임금이 아래로 백성들 서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것이라는 거죠. 또 묵자 겸해지설은 그 묵자가 말한 겸해의 설은 이것은 시욕 무엇을 하고자 한 것이냐면은 이기시 범 동어 중인이니 이것은 겸해서는 뭘 하려고 한 것이냐면은 그 보는 것을 범동, 범연이 아주 넓게 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인, 모든 중인들과 함께 기친이죠. 그 친을, 이 기친, 이 친함을, 친함으로써
친함으로써 그 모든 중인들과 함께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겸해서요. 남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같이 사랑한다. 그런 것은 그 친함을 가지고, 이기친, 그 친함을 가지고, 범동호 중인 모든 사람들과 아주 그 범연하게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겸에서는. 그러니 이것은 비성인지도요. 모두 성인의 도가 아니다. 모두 성인의 도가 아니다. 이 자위일단, 이 자위일단, 그 스스로가, 그 자체가 위일단, 한 단서가 될 뿐이, 한 일단이 될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 차맹자 후이 심벽지하라. 이것이 맹자께서 깊이 이들을 분리치려고 한 소위 까닭이다.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허행은 그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인군이 아래로 서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뜻은 이제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백성들이 할 일이 있고 인군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혼동해서 같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육자의 겸해는 그 사랑은 친치인민하고 인민의 애물인데 사랑의 그이 전해지는 순서가 어버이를 먼저 사랑하고 친친 그 다음에 인민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애물 다른 모든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미 순차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성인의 도인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도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맹자께서 이것을 심 깊이 물리치려고 하셨던 것이다. 타일의 우견 맹자 한대. 맹자왈 오 금즉 가이 견이오니와 불직즉 도 불연 하리니 불연 하나니 되겠네. 불연 하나니 아차 직지 하리라. 이제 다른 날에 또 맹자를 뵙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이지가 또 다른 날에 맹자 뵙기를 구했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금주 가히 견이오니와 내가 오늘은 내가 지금은 그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불직즉 도 불연 하나니. 여기서 고들직자는 여기 주에 보면 진언이 상정냐라 이렇게 지금 주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다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다 피력해가지고 서로 정의라는 것은 서로 바를 정, 서로 바르게 지정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충분히 그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도불연, 도가 나타나지 못한.
현, 나타난 현재네요.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면은 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차 직치하리라. 내가 충분히 나는 내 의견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문 이자는 묵자라 하니 내가 듣기에 그 이자는 묵적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니 묵자라 하니 묵지치상년은 이 박위 기도야라. 그 함으로써 위 기도 그 도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상례를 아주 악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까 당시 이자는 그 묵가 사람인데 그 묵가가 상을 다스리는 것은 보상하는 것은 아주 그 박하게 하는 걸그 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자 사 이역 천하 하나니 그 이자는 그것을 가지고 천하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이런 이제 그 상례라든가 풍속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 이위 비시 이 불기야리요. 어찌 이위 여긴다는 거예요? 비시 이 불기야. 그 옳지 않다고 해서 비시 옳은 것이 아니래요. 어찌 옳지 않다고 해서 불기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겠느냐? 어찌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연이 이자 장기 친히 후하니. 그런데 이자 당신이 그 어버이를 장례 치르는 것을 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자는 그 어버이 장례를 아주 후하게 하였으니, 그죠? 원래 묵가에서는 박하게 하는 것이 도인데, 그 이자는 자기 어버이의 장례를 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즉시 이 오천 사친야로다. 이것은 곧그 천안바로 소천 천안바를 가지고 사친 어버이를 섬긴 것이다. 어버이를 섬긴 것이다. 그러니까 묵가의 도에서 보면은 후한 것은 천한 것이 되니까 그 천한 것을 가지고 너는 너의 어버이를 섬긴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맹자께서 그이 묵자의 도를 가지고 그 묵자의 무리인 그 이자가 이 자기의 어버이 장례를 후히 치르는 것을 그 도로서 이제 그 논박을 한 거예요. 불현지 현은 음이 현이다. 여기서 불현, 도불현, 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음을 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구견즉 기의 이성이라. 또 백기를 구했으니까
그 뜻이 이미 성실한 것이다. 앞에 그 뜻이 성실한가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을 보려고 병을 침탁했다고 그랬죠. 이게 또 뵙기를 구했으니 정말 그 뜻이 성실한 것이라는 거죠. 고로 그래서 인 서벽이 질지 여차하시니라. 그래서 서벽을 인해서 그에 대해서 질정하신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이 직접 이자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서벽을 통해서 이렇게 질정해서 말한 것이 이와 같이 이야기 해줬다는 거예요, 면접께서. 직은 진언이 상질이라. 직이란 것은 그 말을 가해서 서로 상정, 서로 질정하는 것이다. 장자왈 묵자 생 불과 사무복하고 동관 삼촌이 무각이라 하니.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묵자는 생 불과 살아서는 노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노래를 하지 않고 사무복, 죽어서는 복이 없으며, 죽어서는 복이 없어요. 또, 동관삼촌. 그 오동나무 관은 세치짜리를 쓰고, 이 무각이란, 그 밖에 외곽을 얘기하죠. 관 밖에 다시 싸는 곽이 있는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상례를 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주에 좀 먼저 보죠. 시, 묵, 지, 시상, 이박, 위도야라. 이것이 그 묵자가 그 상을 다스리는 것이 박함으로서 도를 삼는 것이다. 그지? 주해를 보죠. 장자 천하편에 보면은, 장자 천하편에 보면은, 고인 상례에, 귀하고 천함에, 유의 강하. 귀천에 따라서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귀천유의하고, 여기 끊어야겠네. 귀천유의하고, 상하 유등하니, 그 위아래로 등급이 있으니, 귀천에 따라서 그 의례법이 따로 있고, 귀천유의하고, 상하 유등하니, 위아래에 등급이 있으니, 그 상례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자 천하편에 보면은 그러면 천자 관각은 7중이고 천자의 관각은 7겹이고 제후는 5중이고 제후의 관각은 5겹이고 대보는 3중이고 그 다음에 사 제각 위 법이라 그 나 여기 띄웠네요. 선비는 재중 두 겹이라는 거야. 응? 선비는 두 겹이나 그러나 그 묵자 독생 독그 묵자 독생불과 사불복 하고 지금 묵자가 여기서 보면은 오직 살아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죽어도 복을 입지 않으며 동관 삼촌이 무복 무관 무학 이 위법식이라 그 오동나무관 세치 고 각이 없는 것으로서 법도를 삼았다.
그 천하편 고인 상례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역천하는 그 천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이역 천하지 풍속야나. 그 천하의 풍속을 옮기고 바꾸는 것을 말한다. 위 이역 천하지 풍속야라. 이자하고 묵시 이 불종 기교하니. 그 이자가 그 묵시에서부터 묵적에게 배웠는데 불종 기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 기심 필요 소 불안자라. 그 마음에 반드시 그 편하지 못한 바가 있었다니. 그렇죠? 박하게 박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어버이를 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편하지 못한 것이 불안한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로 맹자인 이 지 하시니라. 그래서 맹자께서 이것을 가지고 인해서 킬문 하신 것이다. 물을 힐자죠. 꾸짖다 물다 이런 뜻이죠. 힐. 맹자께서 그 자기 목적의 도를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힐란해서 질문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운 질문하는 거예요. 이지 청견이 맹자 한데 그 이자가 이지가 그 맹자를 뵙고자 청했는데 종 불견지 하여 끝내 만나지 않으신 것은 어째서인가? 만나진 않았죠. 제자인 서벽에게 통해서 인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와 맹자 수의 벽 사설 위 기임이나 맹자께서 비록 그 사설을, 그 삿된 설을 물리치는 것, 그것을 위기임, 그 자신의 임무로 삼으셨지만, 이 소리요. 맹자께서는 비록 그 사설을 물리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로 삼으셨지만, 연불과 강명 기설 하야. 그러나 그것은 그 설을 강명하는데 밝게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강명기설. 강명기설. 그리고 전지 당세. 그것을 세상에 전해가지고 사문자 유의 가로오심 그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유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심 그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게 하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과 그러니까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을 밝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그것을 전파해 가지고 그 사설 물리치는 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자득지. 깨달아서 스스로 얻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여기까지 걸립니다. 이 자득지이니, 고불경접기인 교구. 여기 잘안 보이는데, 이것은 다툴 경자요. 다툴 경. 경변, 경변하야. 그러니 이것은 진실로 불경 접기인 그 사람을 접하는 것을 가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이 사람들과 접하지 않고 교구, 입을 교환, 말을 교환하는 거예요. 말을 교환하고 경변, 그 변론을 다투어서 경변, 그 논변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접하는 것을 가벼이 하지 않고 이 교구 경변에서 그 말을 교환하고 말을 교환하고 그 변론을 다투어 가지고 이굴 우도지 도냐라. 그래서 우리의 그 도를 우도의 높음에 굴복하게 것이 분별을 해서 그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설을 물리쳐서 이 육아의 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죠. 비유하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많이 구적지 해를 그 만이나 오랑캐들이나 그이 구적 그어 부적들의 그러한 해를 성인 고욕 거지라. 성인들은 이것을 진실로 없애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금 피갑 집병이 친 여지 각제리요. 그렇지만, 어찌, 피갑, 갑옷을 입고, 집병, 병기를 잡고, 친히 그들과 더불어, 여기서, 이 각자는,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 도적과 그이 오랑캐들이 해롭다고 그래서 성인이 그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어떻게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 친히 그들과 다툴 수 있겠느냐, 이게. 다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맹자께서도 그 사설을 물리치는 것을 본인의 임무로 삼으셨지만은 그것은 이제 논설로서 이 논박해가지고 이 차근차근 이론을 따져가지고 물리친 것이 되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이자 수, 사, 묵시지, 교나. 이자가 비록 그 묵시의 가르침을, 묵자의 그 가르침을 사, 그, 스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사표로, 삼았지만은, 지어 장친지 시에는, 그 어버이를 장사 지낼 때에 미쳐서는 지어 장친지 시에는 천리 자연 발동하야 천리가 자연이 발동해서 유부득 여기 하지 설자라 그 스승의 설그 자기가 배운 그 스승의 말과 같이
이후부터 팔수 없었다는 거죠. 팔수 없었다. 고로 그래서 불용 기재의 그 제도를 쓰지 않고 이 범사 종부라 그 범사의 그 후함을 따랐던 것이었다. 차어 인정. 고의, 고의 요지라. 이것은 그 인정에 고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인정에 진실로 그 마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 인, 거, 차, 일사야. 맹자께서 이한 가지 일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이지가 그 어버이를 후위 장사한 일, 이 한 가지 일을 들어가지고, 인해서 이 일지, 길란한 것이다. 꾸짖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함은 보상 장지 설하야. 또 아래 글에 또한 거 장상지설 상례와 장례의 일을 설을 들어가지고 상장지설을 들어서 거 상장지설하야. 이발 귀하시니 그 뜻을 나타내시었으니 또 이제 그 상장에 관한 내용을 거명해서 그 뜻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정 이자지 천리 일점 명체하라. 이것이 바로 이자의 천리의 한점 밝은 곳, 천리 일점 명처, 천리의 한점 밝은 곳일 것이다. 밝은 곳인 것이다.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지만은 인정에 마땅한 바를 따라서 그 어버이에 대해서는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이자가 천리를 따른 한 가지 그한 점에 아주 밝은 부분이라는 거야. 밝은 부분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